SK브로드밴드 셀프 가이드. 잠깐 이용을 중단하거나 재이용하고 싶으신가요? 일시 이용 중단은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사 연결을 통해 신청하거나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. 우측 상단의 마이 페이지에서 가입 상품 조회, 변경, 해지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일시 이용 중단 신청 조회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일시 이용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정지일, 정지 해제일을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 다음은 일시 이용 중단을 해제하는 방법입니다. 먼저 PC에서 이용 중단 해제하는 방법입니다.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. 우측 상단의 마이 페이지에서 가입 상품 조회, 변경, 해지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일시 이용 중단 신청 조회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이용 중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취소를 클릭한 후 확인을 누르면 일시 이용 중단이 해제됩니다.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AR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먼저 고객센터 106번으로 전화를 연결하고 화면에서 요금 및 변경 신청을 터치합니다. 그리고 1번 이사 및 각종 변경 문의를 터치합니다. 본인 인증을 한 후 하단에 이용 정지 해제 신청을 터치하면 이용 중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보이는 ARS는 T전화 앱을 설치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BTV를 만나보세요.